성경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의 권면과 끝인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 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고,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도 이제 오늘도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대형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갖다가 사다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켰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은사가 누가 크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깨어라 그랬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긴장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영적으로 잠이 슬슬슬슬 들 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 기도, 봉사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봉사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잠이 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다섯 분 했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조금 더 많이 하셨는데요. 기다려지시는 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유, 벌써 주일이네. 벌써 수요일이야. 목회자도 아닌데, 그죠? 전 설교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참, 이게 자꾸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부담이 되고 막 이게 무서워지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지금
잠이 지금 들락말락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맨 처음은 열심을 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세 번 갈 거 한 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자꾸 후퇴하다 보면 결국 시험에 들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몸무게입니다. 체중 관리하는 거. 특별히 체조 선수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코마네치라고 하는 선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루마니아 국적이고 당시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1970년인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39킬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긴장이 슬슬슬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면서 10kg가 딱 늡니다. 평행봉에서 연기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리면서 코치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세가 되면 우리를 향해서 깨어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맨날 24시간 뭐 눈을 뜰 수도 없는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깨어있어라,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찬양으로 깨어있어라,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입니다. 이들과 영적 결투를 벌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영적 결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을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참 통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환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간지 아십니까? 도망가다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저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850명과의 싸움에도 이겼는데 이사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믿음이 확 그냥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이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반의 전쟁이었지만 뭐 아이성 실패한 적 이후에는 실패한 적이 없음. 그래서 계속 승전가를 울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남자답게 강건해서 어떤 일인지 주어지면 담대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성인입니다. 거의 천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 문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경쟁 상대로 보니까 내가 쟤를 깔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안면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무관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바쁜데 여러분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경쟁 상대로 보고 교회 밖에 이웃들은 무관심 때문에 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은 외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뭔지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소망이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야 여러분 뭐 멋있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나무 여러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나무일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단 한 개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선교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서서평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독일계 미국인인데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본명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32살에 미혼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닙니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한 번은 소방 맞고 버림받는 여인들 38명을 또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또 생활을 합니다. 선교 후원금이 오면 이들을 위해서 한 푼도 없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당시 광주의 그 양림촌에 가면 거지촌이었다고 합니다. 그 거지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죠. 입을 것 갖다 주죠. 신을 것 갖다 주죠. 그러면서 그 거지들을 돌보았고 그 당시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을 또 그렇게 가서 치유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1928년 평양에서 한국 간호협회 그 중앙총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제하물이 십자가를 드높이 쳐들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제와 사랑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54세 목숨을 이제 잃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남겨준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동료 선교사가 그의 장례식에 갔다가 우연히 그의 썼던 방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침대 맡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장례 행렬에 한센병자들, 거지들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이 서서평 선교사를 이런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서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한 예수,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 참 대단한 평가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저 광주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그러한 사랑의 흔적은 지금도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외에 세상이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은사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파당 만들어 놓고 네 개의 파당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결국에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팔아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족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배 초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오투매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초소로 아마 내어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오늘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좀 섬김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골치 아픈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드리는 저와 우리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